안녕하세요. 오늘은 거북이가 싸우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5년 키운 페닌슐라 쿠터와 3년 된 리버 쿠터를 키우고 있습니다. 두 마리의 거북이를 한 어항에서 합사해서 키우다 보니 댓글에 두 거북이가 싸울 수도 있다, 작은 거북이가 위험해 보인다고 글을 남겨주시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사실 거북이도 제각각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도 어떤 사람은 거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차분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특징은 강아지나 고양이들에게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거북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행스럽게도 저희 집에 있는 큰 거북이는 아주 유순합니다. 작은 거북이를 처음 입양했을 때 정말 500원짜리 동전 크기일 정도로 작았는데 그때에도 딱히 입질을 하거나 공격성을 보이진 않았어요. 그 당시 지인으로부터도 작은 거북이와 큰 거북이를 함께 키우면 죽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은 했지만 제가 합사로 3년을 키워본 경험에 의하면 그런 경우는 흔치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 붉은기 거북을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고 작은 거북이들이 한데 모여서 옹기종기 지내는 모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작은 거북이가 큰 거북이의 등 위에 올라타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은 아주 귀여운 모습이기도 한데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멀뚱멀뚱하며 작은 거북이를 등에 태우고 있는 큰 거북이들의 모습도 매력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작은 거북이와 큰 거북이를 합사했을 때 공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다지 공격적인 성격이 아닌 반수생 거북이들이 예민해지는 경우는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먹이입니다. 평소에 먹이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면 먹이를 먹을 때 다소 난폭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거북이에게 밥을 주고 밥 먹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3년 동안 큰 거북이가 4번 또는 5번 정도 작은 거북이의 손을 무는 걸 봤습니다. 그 이유는 먹이를 먼저 먹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작은 거북이를 해치려는 이유라기보다는 위협하여 먹이를 먼저 차지하려는 이유입니다. 그 외의 경우 오히려 작은 거북이가 활동량이 더 많고 큰 거북이가 작은 거북이를 공격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평소 서로 모르는 사이처럼 각자 활동을 하며 지냅니다. 등 위에 올라타도 가만히 있는 건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거북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두 마리 또는 그 이상의 여러 마리를 함께 키우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실제로 거북이가 심하게 다친다거나 또는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공격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반수생 거북이들은 먹이를 먹을 때를 제외하면 거의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는 녀석들이니까 말이죠. 공격의 위험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먹이 공급만 충분히 해준다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엔 오히려 먹이를 먹을 때 작은 거북이가 더 활발해서 큰 거북이의 손을 무는 경우도 있어요. 일부러 문다기보다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를 먼저 이제 입으로 덥석 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예기치 못하게 무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외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